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시간 참 피곤하고 힘들고 또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먼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아요? 좀 수준 있는 그런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찬양팀들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 뜨거움이 생기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런 큰 기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또 섬기신 많은 성도님들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오 목사님 네 분 주 안에서 만나 뵙고 교제하게 된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 같이 교제하고 함께 주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주안 스스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 비전은 동일하잖아요. 똑같은 킹덤 비전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미네소타 지역에 연합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말씀을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지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네소타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대기실에 네 명의 예비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오더니 첫 번째 그 남자에게 축하한다고 You have a twin, 상둥이를 가졌다고 축하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 그 남자가 What a coincidence, 세상 이런 우연이 어디 있냐고 제가 일하는 직장이 Minnesota Twins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프로야구팀 I'm working at Minnesota Twins. 자기가 낳은 그 아이의 숫자하고 직장 이름이 동일한 것입니다. 한참 뒤에 간호사가 나오더니 두 번째 남자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은 육아 트리플 새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What a coincidence. I'm working at 3M Corporation. 역시 낳은 숫자하고 직장이 일치한 것입니다. 한참 뒤에 세 번째로 간호사가 나오더니 세 번째 남자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은 네 명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설마 당신이 역시 코인시던스를 말하진 않으시겠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믿으시지 않겠지만 I'm working at Four Seasons Hotel. 역시 숫자와 직장 일치한 것입니다. 듣고도 네 번째 남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왜 그러냐? 어디에서 일하느냐? 그랬더니 I'm working at 7-Eleven. 7 곱하기 11이면 몇 명이나 되나요? 77명인가요? 숫자가 많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증가하고 숫자가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숫자만으로 모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보다도 진실된 크리스찬이 더 필요하고 참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전 이 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 위에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LA로 돌아가지만 돌아가더라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위해서 항상 중보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제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그동안 증거했던 말씀 가운데에 불필요한 말씀들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꼭 심기를 원하는 말씀만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그 말씀 가지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개척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이 1788년도에 식민지로 삼고 중죄를 범한 죄수들을 보내서 살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페널 컬러니, 형벌을 주는 식민지다 그렇게 부르고 해안 쪽의 작은 지역에 모여 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인구가 점점 늘기 시작하는데 삶의 터전이 필요한데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는 사막과 늪지대로 되어 있고요. 동쪽은 바다입니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서쪽인데 서쪽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산을 그들은 장벽산맥, Barrier Mountains라고 부르고 어느 누구도 넘어가본 적이 없는 높고 험악한 산이 서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막혀있는 공간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이 그들을 지배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세 명의 청년이 이 산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산을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산이고 혹시 도전했지만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른다고 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올라가리라 작정하고 험악하지만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많은 고생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1812년도에 드디어 그들은 그 산의 정상에 올랐을 수가 있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순간 그들은 그들 앞에 광활하게 펼쳐진 큰 평원을 보게 되죠.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큰 평원을 보게 되었고 그 평원이 나중에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산은 우리에게 무한한 꿈을 보여주는 비전의 전망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산을 두려워하고 산을 피해 살려고 하지만 참된 신앙의 사람은 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산을 넘어 하나님 사이즈 비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까지의 삶의 현장에도 앞을 가로막는 산이 존재할 것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산을 통과해 왔잖아요 이미. 앞으로도 또 다른 차원의 마운틴, 베리어 마운틴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어떠한 장벽이 가로막을지라도 이것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 비전을 향해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교회이든 어떠한 난관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이 난관을 뚫고 비전의 산을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많은 난관을 뚫고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의 산을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4절 말씀에 하면은 이 산을 여호와의 산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산에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알려진 이삭의 번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산 위에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산 한 모퉁이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파멸 가운데 처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꿈이 서려 있는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말로 모리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을 해요.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비전, 본다는 뜻입니다. 야라고 하는 단어는 야훼의 준말이죠. 그러므로 직역하게 되면 비전 오브 야훼, 야훼의 비전, 주님의 비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가지가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려면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산에 올라가야 영혼이 보이고 이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소망과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산을 오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광된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승웅이라는 산을 향해 올라가기도 합니다. 야망을 마음에 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앞에 주어진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올라가고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설사 산 정상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막상 올라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물질 영원히 존재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젊음도 떠나갈 수가 있고
우리 가진 모든 영광도 때가 되면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룩했던 모든 업적이나 모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을 걸게 되면 우린 반드시 허무함과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70이 넘은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요. 성경 외과에 가서 주름살을 다 펴고 성형 수술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젊게 보이는지 가는 곳곳마다 젊은 오빠가 왔다고 다 좋아합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같이 골프를 치러 갔다가 벼락을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십일조도 하고 선교행도 다녀오고 정말 제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벼락을 맞게 해서 천국에 오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게 너였나? 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고치더라도 너무 많이 고쳐서 하나님도 못 알아보실 정도로 고치는 건 위험합니다. 벼락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뭐 저도 지금 많이 늙었는데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어요. 제법 괜찮았어요. 우리 오목사님처럼 굉장히 밝고 총명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늙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지 여러분이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워싱턴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정치가 중에 리 애드워드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분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요. 존 브래디가 쓴 The Bad Boy, 나쁜 아이,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리 애드워드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분은 대학 다닐 때 원래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대학 생활 가운데에 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심취하려 해서 소위 말하는 권모술수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에 임발하게 되면서 아주 권모술수를 잘 쓰는 그런 정략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비하게 보이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을 사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980년도에 레이건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에 선거 참모 역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1988년도에 조지 부시, 우리 W 부시가 그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에 출마할 때 선거 참모장이 되어서 선거 전체를 지휘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여름까지 상대방 민주당의 그 누구죠? 두카키스라고 하는 마이크 두카키스가 후보로 나오고 이 조지 부시가 나왔는데요. 마이크 두카키스가 17% 앞서 있었어요. 여름까지 17%의 차이면 일반적으로 그 선거는 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인발을 돼가지고 뭐 정신병력을 들추어내고 국기를 밟았다느니 그 부인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면서 마침내 그 선세를 뒤집고 그해 11월 달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했어요. 그 공로로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이 전국 공화당 위원장에 선출되게 되고 그때 나이가 38세였어요. 누가 봐도 성공자입니다. 미국의 중심부에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와서 모든 권력과 파워를 한 손에 잡은 것처럼 느꼈어요. 그랬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브레인 캔서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1991년 3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잡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위조지폐였다. It was a fake. 위조지폐였다. 내가 그동안 상처를 안겨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다 가고 싶다는 말을 그분이 마지막에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허무한 것입니다. 막상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하나님 비전의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반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밤 묻고 싶은 질문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성공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간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의 산에 올라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비전에서 올라가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려 있어요. Open to God's calling.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비전의 산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1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케이스는 다양하죠.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기도 하고 때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무엇을 하려고 부렀다고 했습니까? 시험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시험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전 여기에 아브라함의 충직한 신앙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로 부르실 때나 나쁜 일을 위해 부르실 때나 고난을 위해 부르실 때나 영광을 위해 부르실 때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열린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탤런트를 가지고 재능을 갖는 것 참 필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부름 앞에 열려있지 않게 되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yes, sir 하고 응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그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rich young ruler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룰러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산헤드린의 멤버든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관원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직함, 관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은요. 윤리적으로 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경우는 윤리적으로도 깨끗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지켜왔었어요. 그래서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인 삶은 깨끗한 사람. 여기에다가 젊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almost perfect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아마도 누군가가 사위감을 구한다면 1등 사위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를 원하셨을 때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즉 주님의 부르심의 초청이죠. 그때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요. 근심하며 떠나간 후에 never come back.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그 순간을 놓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maybe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제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부르실 때에 이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일반적으로 부르심에 답변한 네 가지 타입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like Moses, 모세와 같은 케이스. Who, me? 주님 나라고요?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나요? 그래서 모세는 he excused, 변명을 시작했어요. 두 번째 케이스가 like Habakkuk. Why me? 왜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래서 he argued against God. 하나님께 argue를 시작했어요. 세 번째 케이스가 like Jonah. Not me. 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he ran away. 도망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입이 like Isaiah. Send me.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알감에 대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LA 출신의 유명한 사역자 중에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캠퍼스 크루세이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고향은 오클라호마입니다. 오클라호마하고 대학도 거기서 졸업을 한 분이신데 UCLA 캠퍼스에 와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이분이 그 지저스 필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작을 해서 이 영화를 통해 전 세계 40억 명의 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1억 8천만 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큰 일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1억 8천만 명.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 1억 8천 명이 예수께로 돌아온 일을 했어요. 한 번은 릭 와렌 목사님이 빌 브라이트가 살아있을 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와 같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빌 브라이트가 대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 만난 그날 제가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From this day forward, I am the slave of Christ Jesus. 오늘 이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친필로 서약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기꺼이 나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룩하는 사역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동일한 부르심을 갖고 계세요. 꼭 목사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꼭 선교사가 되라는 뜻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앞에 드려지기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깨닫고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의미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어릴 때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제 커미먼트였어요. 어떻게든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저는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목사님이 고생하는 걸 곁에서 늘 지켜보았어요. 예. 새벽에 나가면요, 그 추운 겨울날 난로불도 없는데 큰 그 시커먼 그 오바 하나 입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당시는 그 성미라고 해서 그 양식 대신에 쌀을 이렇게 성도들이 모아서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주부들이 밥을 할 때에 쌀을 일부분 따로 떼놓았다. 그걸 모아서 교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거룩한 쌀이다 해서 성미라 그러는데요. 이 성미를 가져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 양식도 드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대접도 하는 그런 일을 쓰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아마 교회에서 드리는 그 양식이 목사님 식구만 잡수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나갔더니 사모님이 새벽이 끝난 후에 바가지에 찬물을 받아가지고 잡수시고 주무시더라고요. 드실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세상에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목사가 되느냐. 이와 같이 고생하면서도 성도들이 와서 심한 말을 하면 그대로 다 받습니다. 빗으로 찌르는데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사역하는 목사님 보면서 어린 마음이지만 아니 세상에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목사가 되느냐. 나는 절대로 목사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의 커미먼트였어요. 그래서 말이죠. 어떤 수양이나 집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제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회피했었어요. 일반적으로 마지막 시간에 은혜가 많이 부어지잖아요. 제가 혹시 마지막 시간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헷가닥해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헌신할까봐 이 빼도 박지 못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 시간을 회피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목사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자란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 보고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됐어. 내가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니까 친구는 저한테 아니라고 자기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면 자기가 소신껏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성장했는데 지금은 둘 다 목사가 됐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는 아직 철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1971년도에 사실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하는 그 해에 대전에 있는 충무체육관에서 큰 집회가 모였습니다. 약 1만 명의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다 모아서 그게 이제 한국 김용원 목사님 CCC가 개최한 제일 첫 번째 대형 집회였어요. 그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낮 시간에는 사형들하고는 훈련을 받고 저녁 시간에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목요일 저녁에 김용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사실 고등부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그날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물론 들었지만 잊어버렸겠지만 그날 제가 처음 마음에 새기면서 그 설교가 끝났을 때에 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 시간 이상을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제 머릿속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You gotta be careful. 아무리 은혜 받았지만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릴 때 좀 애매모호하게 드렸어요. 혹시 다음이라도 in case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이죠. 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길은 많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다는 서원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순종하겠다고 서원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10년 뒤에 신학교를 가게 하셨고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이미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을 나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사역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옳았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항가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지난 뒤에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항상 옳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길 떠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분명했으면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한 거예요. 어떤 주술가는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지 않고 자기 부인 사라와 의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엄마의 마음은 훨씬 더 감성적이잖아요. 아마 눈물로 다리를 붙잡으면서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 그렇게 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이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면 주체 없이 즉각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길을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특징은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길을 떠난 후에 3일 길을 행군해 갑니다. 3일 길을. 아마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 10년 가운데 별의별 생각이 다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윤리적으로 맞는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찾게 합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의 몸에서 날씨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이 이삭을 잡게 된다면 그 약속이 무산되잖아요. 논리적인 차원에서 reasonable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maybe 영적인 차원에서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부가 영적으로 합당한가?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practice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야훼를 섬기는 이 믿음 세계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영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아마도 수십 가지의 질문과 수십 가지의 회의가 들어왔겠지만 그런 멈추지 아니하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consistent한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막 감정적으로 헌신할 수는 있죠. 근데 시간 지나면 그걸 취소할 때가 있잖아요. 변경하기도 하잖아요. 변질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것을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faithful하게 순종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순종의 특징보다 더 위대한 순종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실 여러분이 그냥 금방 얼핏 보게 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기 위해 모래산에 왔나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왔어요. 근데 사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옛날 한글, 개혁 한글에는 우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개혁 개정에는 이것을 넣었어요. 원래 원문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영어성경 보시게 되면 NIV 같은 경우에 We will return to you. We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영어성경에 I will come back with my son to this place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을 잡으러 가는데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대요.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잡는 것은 분명히 죽이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somehow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올라가지만 아들을 잡기 위해 올라가지만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말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나의 합리성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순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약 2000년 뒤에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어떤 말씀을 적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아브라함 말하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칩니다. 죽이라니까 죽입니다. 죽이는 순종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차원의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분명한 순종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회의 꿈을 이루는 순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막힌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볼 경우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100% 신뢰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 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자세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발명왕. 그의 아들이 찰스 에디슨인데요. 이 찰스 에디슨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에디슨의 나이 67세 되는 해에 일어난 한 사건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해 겨울에 에디슨의 그 실험실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있던 모든 기자재들, 화학약품들과 함께 그동안 심혈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발명품들이 큰 불꽃을 이루면서 마구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염려가 됐습니다. 혹시 불 때문에 다치진 않으셨는지, 자신의 모든 것이 불 때문에 쌓인 것을 보고 낙심하셨을 텐데, 나 67세 다시 시작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런저런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에디슨이 실험실에서 막 뛰어나면서 외쳤어요. Where's your mommy? 엄마가 어딨냐고. 빨리 가서 엄마를 데리고 와. 그리고 엄마 친구도 다 오라고 해. They will never see a fire like this again. 그들 생에 이와 같이 찬란한 불꽃은 다시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Can you believe it? 이럴 수가 있습니까? 67년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화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Hey son, get your mother. This is one unbelievable sight. 다시는 볼 수 없는 찬란한 구경거리가 될 거야. 의아의 모습으로 서 있는 아들에게 에디슨이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 불은 어차피 우리가 끌 수 없는 불이야. 그러나 불꽃이 찾아왔다고 해서 웃음마저 잃어버렸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앞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망가졌지만, 잿더미가 되어 불 가운데 쓰러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믿음 가져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만으로 절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은 인생에 문제가 있죠. 그때 해결책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부인이 있었는데요. 남편을 그렇게 설득해서 교회 나가려고 해도 남편이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게 작정기도를 했어요. 두 달 동안 금식하며 작정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친 후에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 두 달 동안 당신을 위해 작정기도 했는데 교회를 한 번만이라도 교회를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남편이 본인도 양심이 있는지 자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기도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노를 하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내가 이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당신 따라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가 괜찮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한다는 게 항상 뭐 잘할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 죽을 서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혹시라도 그분이 오시는 그날 설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 것을 알지만 달리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수락하고 교회로 옵니다. 오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축복하셔서 은혜가 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주부를 딱 펴보니까 그날따라 본문이 창세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다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밖에 없어.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자민이 마음이 굉장히 실망했어. 아니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데려왔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구절 가운데에 하필이면 남편을 데려온 이날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택할 것이 무엇이라. 그래서 그날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가지 않을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아침인데 남편이 한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더니 옷을 갈아입고 부인에게 말해, 당신 교회야 안 가고 뭐 하고 있냐고.
처음에 조금 당황을 했지만 한번 봐주는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아무 소리 없이 따라갔어요. 그 다음 주일인데 또 한 시간 일찍 일어나더니 당신 교회 안 가느냐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교회를 가려고 생각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못 건드렸다가 또 망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궁금하지만 참고 그냥 따라갔어요. 세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또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여자의 속성상 궁금한 것을 3주 이상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물어보자 그러고 물었어요.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했는가 물었더니 첫 마디가 그야 두말할 필요 없이 창세기 5장 말씀 때문이지 그랬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솔직히 자신은 처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솔직히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한 가지도 이해 못했대. 뭐가 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의 귓전에 계속 와닿았던 말이 뭐냐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이 말씀이 그의 귀에 계속 들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순간이 있구나. 만일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 나가서 주님 믿기로 작정했다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져요. 어떠한 문제도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를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리게 돼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God's possibility, 하나님의 가능성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비전의 산에 올라가서 주의 비전을 이루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나를 어떻게 부르시든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파워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비전의 산에 올라가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비전 성취도 희생이 동반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전 성취는 없습니다. 진정한 차원의 비전을 이루려면 내가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잡기 위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결박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참 훌륭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100살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청년 나이입니다. 아무리 안 돼도 15살, 17살 정도 됐어요. 자, 17살 된 청년이 117세 된 노인 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이삭이 Catch me if you can 그리고 도망간다면 이 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쫓아가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결박하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사실 이삭의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했을 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풀어보되었나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되었습니까? 그가 갈 때 우리를 떠날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의 축복을 보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나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에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순양 하나를 그 뿔을 수풀에 걸리게 한 후에 그 아들 대신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순양의 번제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표적인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리아산은 바로 장차 이삭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말을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한다면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알지 않는 자는 진정한 차원의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 감격을 갖게 될 때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케이스 하나가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진짜 순수한 그런 사랑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우정은 계속되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질 때에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을 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베리스, B-E-R-I-T-H, 베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약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원어미가. 이 무언가를 자른다는 뜻, 투카한다는 뜻이에요. 자, 왜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to cut, 자른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의 언약 체결하는 방식을 알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상반간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뭐 사인을 한다든가 함께 같은 도장을 찍어서 언약을 체결하죠. 근데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 중앙을 cut한 후에 동물의 잘라진 그 중앙을 통과해 감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설명이 없더라도 구약에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할 때는 항상 피가 인발부대요. Blood is involved. 피의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아시는 대로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 문득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자기 부하에게 물었어요.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즉 사울의 집은 요나단의 집을 말합니다. 그때 신하가 답변하기를 네, 있긴 있습니다만은 절뚝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때 다윗이 므비보셋을 데려오게 한 후에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항상 나의 테이블에서 함께 먹게 할 것이며 너의 조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을 도로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씀하세요. 여기는 세 가지 회복이 약속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신분의 회복. 내가 너를 왕자 중 하나로 여기겠다는 것은 왕족으로서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두 번째로 교제에 대한 회복을 말합니다. 나의 테이블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세 번째로 재산의 회복이죠. 이걸 우리 inheritance, 유업의 회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배려 앞에 므비보셋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왜 왕께서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처럼 돌보시는 것입니까? Why do you give such a favor to a person like that dog? 나는 망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나는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고 정말 개와 같이 더럽고 누추하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왜 왕이 개와 같은 나에게 이처럼 훌륭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father, Jonathan.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 오래전에 맺었던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답변해 주셨어. 이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제는 마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정말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몰락한 집안의 후손들입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개와 같이 죽은 개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왔던 여러분과 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랐는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을 인헤리턴스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나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나에게 베푸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my son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2000 years ago.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성이 훌륭해서 온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메리시스 사람이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희생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다 드린 후에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빚진 자인 것을 고백하며 주의 비전 위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형제를 통해서 들은 조크인데요. 조크는 조크로 끝나야지 또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저에게서 제가 조크를 하면 끝나는 게 꼭 묻는 분이 있어.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남해 지방에 페리호라고 해서 페리호. 육지와 섬 사이를 오가는 배가 있죠. 큰 배. 차도 실어나가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리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만 침몰하게 됐어요. 침몰하게 되니까 헬리콥터기가 떴어요. 구조하려고. 그래서 헬기에서 밧줄을 내렸는데요. 이 밧줄은 10명만 메어달려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메어달리게 되면 그 하중을 이길 수가 없어서 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1명이 매달렸어요. 그중에 10명은 남자, 1명은 여자분이었어요. 헬기 조종사가 위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손을 놓아야 됩니다. 아무리 외쳤지만 아무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냥 두면 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듣다 못한 그 여자분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왕 이렇게 살아온 몸 제가 한 번 더 희생하지요. 그랬어요. 이 말 들은 남자들이 너무 기뻐서 박수치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손을 놓겠다던 여자분 혼자 살고 놓지 않겠다는 남자들은 다 물에 떨어져 죽게.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요. 내 가진 것을 놓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돼요. 나의 소유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진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나의 소유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나의 능력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냥 살지 아니하고 이 비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시겠어요? 그냥 내가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밥만 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된다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의 사명 붙들고 하나님 나라 영광위에 살다가 오늘 주님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은 많지 않아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것이 주님의 탄식입니다. 저는 이 필그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부르심 앞에 Here I am.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물질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중보를 통하여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파워를 신뢰하시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행함으로 주의 나라 영광을 이루고 주의 비전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인용하는 예화이긴 하지만 그 낙스빌에 계시는 이 프랭크 폴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그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이 프랭크 폴트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한 농부가 나이 50이 된 농부가 방문을 했어요. 본인 말로는 나이가 5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패 있는지 60도 더 넘어 보이는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이 나이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가 만난 여인이 10살 아래 40대시는 자매님이신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게 되고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지에서 이 아마 쇼핑센터겠죠. 이 보소성 앞을 지나가던 중에 이 저기 신부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보소성에 걸려 있는 아주 예쁜 진주 목걸이를 보게 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나? 저와 같은 목걸이를 목에 건 사람은 행복하겠지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진주 목걸이를 사줄 돈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몸이 전차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마침 그때가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례하신 프랭크 포트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의 눈을 감게 한 후에 그의 목에 그인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깜짝 놀란 부인이 묻습니다. 왜냐하니까 부인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와 같이 값진 진주 목걸이를 살 돈이 남편에게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쁜 일을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이와 같은 목걸이를 사올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남편이 답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당신이 저와 같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건 여인은 행복할 거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나의 손으로 이 목걸이를 사줄 수가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손으로 이 목걸이를 사서 사랑하는 아내의 목에 걸으리라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저렇게 마시던 맥주를 끊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요.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가고 싶은 데 가지 않고 입고 싶은 옷 입지 아니하고 지난 10년 동안을 모으고 모은 돈으로 오늘 드디어 당신에게 이 진주 목걸이를 사주게 되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말 들은 그 여인이 눈물이 글썽해진 가운데 How could you do it this for me? 어떻게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가고 싶은 데 가지 아니하고 입고 싶은 건 입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 목걸이를 사주기 위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남자가 딱 한마디 대답했어. Because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 말을 하고 그 덩치가 큰 남편이 왜소한 아내를 가슴에 안고 울먹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노라고 프랭크 폴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나의 소중한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면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술 끊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사랑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계시는지 이 사랑을 바로 알고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예스를 할 수가 있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있고 비록 고난의 길, 험악한 길이라도 주의 사명 위에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폼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어떤 답변을 드리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인생에 막힌 문제들 때문에 나의 능력과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날 거예요. 질병이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을 결박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날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나의 남은 생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맨 먼저 뛰어나가서 주님 만나 뵙고 주의 품에 안겨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의 기쁨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에게 비전의 산을 향해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를 드리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